깜짝 놀라.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 세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제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찾아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라이브로 남아 실시간으로 함께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우리 팬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어떻게 읽죠? 어디 왜? 네, 그 전에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2주 동안 몬스터 네. 활동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쁜 나날을 보냈죠. 음악방송 하는 날 외에도 이제 월화수목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은데. 라디오도 하고, 연습도 하고. 진짜 좀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볼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슬 언니. 신나, 아주 신나. 내 목소리는 신나 보이지 않아? 언니, 신나. 아주 신나. 아, 문명 특급 나왔다고. 문특 보고 있다고. 맞아요. 문특 재밌나요? 재밌게 보고 있나요? 문특은 다시 볼 수 있잖아. 그쵸. 이거 봐야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라이브니까요. 라이브를 챙겨봐야죠. 놀이 계속 보는 중 최고예요. 놀이 어떠신가요? 진짜 저희 엄청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쵸. 놀이가 진짜 좋아요. 나 게임하다가 아슬 라이브 한 데서 호다닥 왔어. 잘했어. 잘했어. 숙제하다가 왔어요. 아, 숙제는 좀 숙제를 해야 하지 않나. 아, 숙제는 하고 제 방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방 가능한가요? 다시 보기. 아, 그렇구나. 문득 보고 왔어요. 언니들 영상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놀이 뮤비 계속 보고 있어요. 누가? 야! 라고. 야! 라고 했을 때? 문득 짱 웃겨요. 재밌어요. 문득 너무 재밌나 봐요. 춤 너무 멋져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몬스터 활동이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놀이로 그쵸. 활동을 하잖아요. 새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저희 후속곡 음원이 오늘 12시에 아이린의 슬기의 첫 에피소드 비디오가 오늘 낮 12시에 공개가 되었는데 네. 놀이가 네, 공개가 됐죠. 네. 그 곡 소개를 한번 네. 해드릴까요? 곡 소개, 놀이는 아슬한 그런 관계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숨바꼭질 놀이에 빗대어 풀어낸 가사와 장난기 가득한 저희의 장난기 가득한 저희의 보컬이 어우러진 팝 댄스 곡입니다. 이제 피지컬 앨범으로만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12시에 공개가 됐죠. 음원으로 풀렸습니다. 풀렸죠. 네. 저희의 새로운 활동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반응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반응을 놀이에 대한 네. 반응을 한번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놀이 어땠는지 놀이 짱 춤이 너무 좋다고 몬스터도 그렇고 놀이도 그렇고 언니 화이팅 놀이 놀이 안무 너무 멋져요. 놀이 안무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게 정말 지금까지 했던 춤 중에 제일 초집중해서 춘 것 같지 않아요? 초집중해서 춘 것도 있고 집중이 참 잘 되는 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끼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집중 잘 되잖아. 보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는 저희는 진짜 집중이 엄청 잘 되고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곡이 끝났지 할 정도로 진짜 엄청 집중을 해서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저희랑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보셨을지 이런 터팅 안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온 거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러비들이 이제 너무 멋있다, 최고다, 응? 라고 해가지고 춤 보니까 손가락이 지날 것 같아요. 보시는 분이 정말 놀이 보면서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짱짱. 이렇게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아직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시청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놀이 뮤직 에피소드 비디오 네, 틀어주세요. 아, 우리도 같이 보면서 리액션을 하나 봐요. 동굴이었잖아요, 저기. 맞아요, 저기 놀러가서 아주 재밌었어요. 계속 노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거 음악 소리도 같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다른 색상된 분위기로 착 부딪혀갖고 넌 뭐야? 이렇게 이제. 하고 저는 한번 쫙 때려보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노래가 시작합니다. 천천히 가까워져 우리 둘 사이 거리 손에 닿을 듯한지 My baby 다시 다가 나만의 정신이 지나지 저기도 에피소드가 이 재원 오빠가 나오는 이 조명을 다 계산하셨어요. 뭐 지나갈 때. 자 지금이야. 어. 샥. 지금이야. 뭐. 그때 갑자기 그런 거를 다 몇 저기 몇 초 나오는데 언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어. 이게 킹덧에서 발현된 핸드코리오라고 제가 이제 새로운 장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시작하기 한두 달 전부터 기초부터 네, 차근차근 배웠는데 못할 줄 알았어요. 잠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말했잖아. 우리 그래도 결국엔 하고 있겠지? 하고 있더라고요. 덜 쓰기도 남는다. 여기 여기 손가락 하나까지. 하다하다 이제 내가 손가락까지 꺾고 있다. 오, 내가 지나. 저 중 누가 한 명이라도 틀면 다시 다시 이걸 방송에서 한다 했을 때 조금 부담됐어요. 노래하는 저도 어떻게 하나. 이거는 좀 다 차근차근 끊어갔었는데 무대에서는 무대용으로 따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팔에 쥐 안 나고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이 라이브가 끝나면 저희 또 연습실에 가서 연습해요. 끝나고 이제 또 막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이제 걸어가야죠. 저희의 세계관입니다. 이거 그냥 초록색 벽을 향해 걸어갔는데 이렇게 멋있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바이 안녕. 이제 저런 건 우리 진짜 안 웃고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뉘어졌죠. 저는 네. 이제 물이 있는 데로 가고. 네. 응? 슬기는 저는 저쪽으로 갔어요. 어, 너는 저쪽, 난 이쪽. 네. 아 놀이 찍으면서 에피소드 그냥 찍으면서 재밌긴 했는데. 저는 광명 아 그 동굴 관계 예예 그랬죠. 동굴에서 이제 찍은 게 정말 뭔가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길이 되게 소풍 같은 거예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 안에 너무 춥고 또. 어 맞아. 그래서 되게 소풍어처럼 다들 김밥 하나씩 먹으면서 있었어요. 거기 놀러 오신 관광객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빨리 찍고 다시 이렇게 네 갑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안무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 하나 좀 보여주시죠. 각자 개개인의 또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그 파트를 여기서 되게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왜 뭘 가사가 기억이 안 되지? 와, 더 솔직해질수록 좋아 나 이렇게 가면 됐어. 와 이런 거. 언니는요? 저는 이제 뭐 손가락 굽는 거 기다린 순간 밀고 당겨지 마. I'm gonna make you. 이렇게, 어. 이렇게 가야 되는 안무가 있었죠. 아니, 언니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팔도 막 휘어있고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아, 저도 이거 거울 보고 계속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살짝 이렇게 해야 이 각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아. 각이 생기고 하니까. 어, 이런 거. 네. 와. 뭐야,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걸로 보고 하니까 어, 헷갈려. 네, 다시. 방금 보고 저희가 이제 저도 여기 화면 있거든요. 이게 보면서 또 이야기 해보니까 다시 한번 느낀 게 진짜 저희가 레드벨벳으로서도 정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활동이 또 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흐뭇하네요. 한 단계 이렇게 좀 성장한 느낌이 와서 이게 레드벨벳 때부터 그랬지만 이제 매 활동이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그쵸. 항상 같은 컨셉을 해온 적이 없고 항상 다른 컨셉을 해왔었던 터라 성장하는 느낌이라는 말이. 근데 이번에 좀 더 와닿았던 거는 이제 새로운 도전? 도전을 많이 했죠. 새로운 장르의 춤도 배웠고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 더 강렬하고 약간 좀 더 우리가 좀 더 표현을 하고 했었어야 했던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저희가 도전을 하고 이제 그랬지만 이제 그래서 좀 더 성장한 느낌이었다. 뿌듯하네요. 네, 뿌듯하죠. 진짜 뿌듯하고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고 네, 저희가 놀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은 저희도 처음 봤어요. 네, 저희도 여기 와서 어? 이거 저희도 처음 봐요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나는 원래 저희가 이제 검정색 버전이 이제 탑 버전이고 하얀색이 미들 버전인데 이게 저번 주에 새로 발매가 되었어요. 쓰고 뭐 아이고 뭐가 정말 많아요. 뭐야 이거 엽서야? 엽서도 있고 포카도 있고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가 있고 반대편을 열어보시면
오, 슬기가 강렬하다. 강렬하다. 야, 이 안에가 근데 약간 잡지 형식으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베이스 노트 버전. 베이스 버전은 이게 뭐야? 뭐? 나에게 이렇게 형성돼 있는 줄 몰라. 주현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뭐 스티커도 대왕 있네. 대왕 주현 언니가 스티커도 있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섞인 거죠. 탑 미들이 섞인. 가장 마음에 드는 컷이 있나요? 저는 여기 이거 좋아해요. 여기 이거. 나도 이 분위기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영화 포스터 같기도 하고. 여기 크게 있다. 어,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무서울라나? 이게 붙여놓으면? 어? 이거 뭐 약간 되게 선녀머리하고 좀 그런데 서늘한 느낌이야. 이거 정말 좋았어. 이제 탑, 미들, 베이스 노트가 원래 이게 향수 이게 뭐람? 나 팩할 때 이게 뭐람? 깜짝이야. 팩하는 슬기. 이제 향수 용어잖아요. 각각이 모두 다른 향을 띄우는 것처럼 세 버전 다 이렇게 매력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번에 뭐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저희 비주얼 팀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엄청 열일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베이스 노트 버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벌써 이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대. 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뭐 볼 거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퍼포먼스 비디오 하나 보고 에피소드 그 비디오 하나 보고 이거 뭐 이거 좀 보고 하니까 끝나버렸네. 댓글 좀 한 세 번 읽고 다 사고 싶다. 너무 귀여워. 다 너무 좋아요. 예전보다 구성품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나 지금 스티커가 진짜 일단 저희 그 탑이랑 이제 미들 노트 버전 자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케이스? 걔부터가 약간 좀 너무 고급져가지고 소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확확 생기는. 많이 진심이었다. 진심이었다. 우리 SM 모든 식구분들이 진심이었다. 진심이었다. 네. 어, 마무리하기 전에 벌써 시간 다들 놀랐어요. 진짜 저희도 놀랐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봤다는 버렸다는 게. 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트위터 사전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모받은 질문들을 몇 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전 질문이 있군요. 네, 김시안님이 몬스터를 보고 다른 멤버들 반응이 어땠나요? 뭐다? 되게 멋지다고. 오, 이거 뭐 둘이서 나오는 거야?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었고 노리도 보자마자 이제 웬디도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웬디가 둘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둘이 뭐냐고.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고. 다들 좋아해줬어요. 다음 씨님인가? 네, 이때 슬기 언니 아이린 아 언니한테 무슨 말? 이거 별로 아세요? 아,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찍었잖아요, 솔직히. 그쵸. 화보에서도 많이 찍고. 근데 이때가 처음이었어. 저 자켓이 이제 뭐 뮤비 찍기도 전이었고. 맞아 맞아. 아 이때는 그냥 아 어쩌고 저쩌고도 안 했어요. 이게 좀 웃길까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속이 아니 그 숨이 아니 숨이 아니라 약간 쩝쩝대는 소리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열심히 내 귀에다 대고 별 말 안 했습니다. 다음 네 린뱁님 무조건 집게되는 편의점 간식은
뭐, 너 핫바 많이 먹잖아. 꿀호떡. 아, 핫바도 많이 먹고. 핫바는 저희가 이제 활동할 때 뭐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이른 시간에 뭐 밥, 집 면대도 많이 없고 해서 편의점에 멤버들 자체가 핫바를 활동할 때 참 많이 먹는 맞아. 것 같아. 차, 온 차 안이 핫바 냄새. 핫바 냄새야. 핫바 하나만 한 명 먹으면은 우리를 다 먹어야 돼 이거. 어, 맞아 맞아. 너무 그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잖아요. 그다음 평소에는 꿀호떡? 꿀호떡? 꿀호떡을 요즘에 계속 집게 되는 언니는요? 나는 요즘에는 옛날엔 통크 한창 이거 뭐 말해도 되나 이거 과자? 그 이거 뭐 상관없겠지? 뭐 통크 많이 먹었고 요즘에는 그 가나 초콜릿 그거 아, 빨간 색깔 그걸, 밀크 맛인가? 어, 그거랑 이제 ABC 이거 많이 먹고 초콜릿 홈런볼 땅 떨어져요? 이렇게 초콜릿을 많이 그랬나? 먹어 그랬나? 어, 그거 보고 그거 먹고 또 꼬깔콘 언니 그리고 콜라도 많이 마시잖아요. 아, 콜라는 무조건이에요. 저는 콜라를 그 중간중간에 뭐 콘서트 중간에 뭐 물 마시고 하잖아요. 저는 꼭 콜라를 마셔요. 갈증은 이제 콜라로 해서 입니다. 슬기로운 아이 이건가? 이모티콘 저 뒤까지 아이 모르겠다. 네, 아이인 것 같다. 네. Can you guys do a shot exchange? 맞아요. Part stage? 서로 무대 파트를 바꿔서 어떤 거? 놀이를? 몬스터를? 몬스터를? 몬스터든 놀이든요? 놀이는 뭐 놀이는 각자가 있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똑같다. 나 이게 뭐 있냐? 아니 내가 이번에 이걸 그 뭐야 처음에 내 움직임 움직임 움직이에 평 뭐야? 평범치 않아 춤 1, 2, 5, 2, 7 난 어둠 속에 댄서 엄마 좀 두까까 이렇게 하고 직도 님이 하루 아 이거 땡땡이었어 그거 그러네 아 슬기로운 아이님이 맞네요. 네 하루만 서로 바꿔서 살아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건지 궁금해요. 하루만 서로 바꿔서 살아볼 수 있다면 바꿔 살면은 뭘 하려나 나는? 아 이거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언니 얼굴로 되게 많은 메이크업을 시도해볼까 되게 평소에도 그런 것 조금 재밌어 하는데 언니 얼굴로 바뀌어서 하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약간 그런 나만의 패션쇼와 그런 메이크업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나도 무쌍 메이크업 이런 눈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나에게 이런 눈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는. 근데 내가 내 눈에서 쌍꺼풀 없으면 진짜 못생겼거든. 쌍꺼풀 부으면 없어지나? 언니.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턱 넣으면은 쌍꺼풀이 없어지는데 너무 못생겨. 나는 또 쌍꺼풀을 만들면 이상했어. 저도 쌍꺼풀을 만들어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나 그냥 아 이렇게 태어난 게 낫구나. 근데 요즘에 이렇게 무대 화장을 하니까 쌍꺼풀이 생겨요. 막 이렇게 뜨면은 막 생길라 그래. 지금은 무대 화장. 근데 이상해. 다음. 네. 올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는 뭐 다섯 명이서 이제 앨범 내는 거. 그쵸. 해보고 싶은 거 뭐 해야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는 요즘에 그 이런 영상들을 보면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중 캠핑 막 이런 것도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캠핑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 가자 나중에 한번 멤버 다 같이 좋을 것 같아.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가야겠네. 확 강제로 데려가. 다음. 네, 아이린과 슬기가 생각하는 후속곡 활동 예정인 놀이의 무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정말 빠져들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작들이 다 뭐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여기 안에서 약간 조금 움직이는 네. 것들이라서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하는 퍼포먼스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대칭되는 모양과 이런 그냥 모양 자체들이 너무 예뻐서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가 질문이 끝인가 봐요. 아. 네. 매니저 강제 동행 같이 재밌게 우리 가봐요. 놀이 너무 좋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카메라가 카메라. 캡처 중인 거야? 어 그런가? 아니면 하트가 이렇게 하트 대신 하트도 있네. 하트도 있네. 캡처인가? 여러분 저희 지금 캡처하고 계시는 거야? 뭐든 최고. 대칭 안무 사랑해. 놀이 안무 진짜 빠져들어. 오, 우리만 빠져드는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우리만 차린 하는 우리만 집중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놀이 챌린지 만들어주세요.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다 해봐요. 우리 1일 10 놀이 해보시면은 이거는 따라 하려면 무조건 1일 10 놀이 이상은 해야 돼. 따라 하려면 네. 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정말 같이 해봐요. 사랑해 멋진 귀여워요. 놀이도 대박나세요. 괴물 신인 아슬아슬. 아슬아슬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아슬. 아슬아슬. 놀이 안무 각이나 선이 너무 예뻐요. 주연 언니 금발 가발 쓰게 된 계기 궁금해요. 이게 몬스터의 노래를 듣고 나서 일단 저는 염색을 할 수 없는 머리예요. 이 머리가 지금 제 머리가. 그래서 아 금발 가발을 한번 써보고 싶다. 금발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금발하고 싶다. 금발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저희 헤어 해주시는 언니가 금발 안 된다고. 절대 안 되지. 금발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첫째 주는 이제 이렇게 가고 이 머리 색으로 가고 둘째 주를 그럼 나는 금발 가발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금발 가발을 하게 되었어요. 놀이 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는 이 익숙해지면은 계속 바로 나오는데 초반이가 엄청 그 힘들었어. 시작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레전드예요. 와 빨간 머리 슬기 언니 너무 예뻐요. 이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빨간 머리를 할까 아니면 기존에 그냥 갈색 머리를 나올까. 저도 머리가 많이 상한 상태여가지고 다른 머리는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몬스터를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빨간색이 어울릴 것 같고 크게 이 색은 탈색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땀 흘리면 빨간 국물 흐르잖아요. 국물이잖아요. 땀, 빨간 땀. 아, 여기가 이제 저희는 흰색, 검은색 이런 위주로 많이 입었는데 얘 입고 나면 이제 목덜미 이런 데가 이제 빨갛게 되고 그 이제 무대 하고 나면 여기가 다 빨개지고 머리칼 건강 잘 지켜야 돼. 금발 나온 날 진짜 내 눈 의심했어요. 그래서 놀라신 분들 진짜 많아요. 갑자기 금발로. 놀이 안무 기가 막혀요. 오 막 깜짝이야. 이거 뭐 갑자기 하트가 터졌어. 엄청 하트가 터졌습니다. 빨간 머리 죽도록 사랑해. 우리 첫 1위 한 날이 루키즈 비내추럴 나온 맞아. 날이에요. 7월 17일이 그날이라고 했어. 저도 소름 돋았어요. 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왔는데 네. 놀이 퍼포먼스 진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이거 말하나 보다. 이번 주에 공개되는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 비디오도 모두 즐겁게 재미있게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갈라졌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갈라졌겠죠?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갈라졌겠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스포고요. 뭐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슬기가 말한 것처럼 에피소드 비디오와 그리고 음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금토일이죠? 네, 금토일. 그러면 저희는 네. 가도록 할게요. 그럼 연습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레드벨벳 아이린 네 그리고 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